지식이 되니까 잘하잖아. 사실 옛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식이 아주 없어서 나가고 지금 현재가 있잖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못 따르는 사람 아직도 한글도 못 되는 그런 지식 기반이 양극화가 사회에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SFC 즉 그 Small Medium Size Corporation 이러한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는 의미가 자수성가여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자기 이상 없다. 내가 살아온 결과 이것보다는 없다. 노하우는 꼭 지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앞서간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또 따라온 사람들 여쭤보니까 이 지식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부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강사님께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에 가시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마당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나름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미적한 그런 모델을 하나 제가 발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풍선 떼지 못해. 예, 그렇대. 자, 여기 보면 이제 SNS 기반 녹색 경영 컨설팅 사업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거 책임성분하게 갑자기 컨설팅 사업본부라는 게 나왔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CEO를 위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래 내용들을 회계사님들 계시지만 세무사들이 기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중소기업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법에 근거해서 체육하고 있죠. 그 위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을 조금이나마 키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단체가 있는데 거기 바로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 실질적으로 경영지도 하면은 그런 사기꾼 놈들 컨설팅 한다고 와서 보고서나 던지고 수입받은 분들 이렇게 대칭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그 업을 통해서 조그마한 어떤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무조정 단계를 지나면은 이렇게 뭐 오프시켜서 말씀드리는 못합니다만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법이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세무조정 위에 세무사들이 다 기장을 받고 기장료를 다 받아가고 난 뒤에 거기에 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 육성법하고 조금 더 위험한 어떤 그런 범위지만 과세 특례 제한법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을 과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는 146조 하면 되는 것을 몇 개 정도라도 깊이 있게 스터디하는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네. 안 내도 될 세금을 왜 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제나에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줄여주겠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절세니까.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R&D 개발이나 혹은 부설 연구소를 설리다. 컨설팅 하게 되면 나머지 5천 가지고 3천은 구성 복제 쓰고 나머지 한 2천 정도는 컨설팅 비로 내놔라. 세금 이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원래 하면은 오케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식견이 있는 노력들이 좀 적지만 있고 대부분은 무슨 소리야 우리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들이 다 알아타는데 뭐 너네들이 뭘 알아서 자기 시집하러 가라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번 특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특혜가 있다는 걸 알면 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 기반 원스톱 포털 컨설팅이라는 게 가지고 취업 이 모델이 됐습니다. SNS 밸류에디드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이제 SNS를 기본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키포인트 키월드라고 하는 종합 컨설팅사입니다. 623개 회사로부터 16만 원씩 기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료가 아니죠. 컨설팅 회원들이죠. 회원으로서 그냥 이런 서류 정리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런 사실 있다는 정보만 알려줘서 주는 그런 정도의 회원사. 그 다음에 총 750여 개는 그 고객입니다. 이 회사에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16만 원 들어오는 거는 323개인가 내는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료 밖에 사안에 따라서 사업별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GGMI에 제가 몸을 담그는 곳입니다. 글로벌 녹색 경영 연구원 여기는 23명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는 이 오픈하자 해서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그래서 제품 공부한거를 뭔가 실천해봐야 되겠냐 않겠냐. 그래서 사실 환경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번을 가다가 이만희 장관님 유임설에 이렇게 열린 이렇게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급한 김에 우리가 인천시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녹색 경영연구원에서 이번에 이제 18일 날 포럼이나 이제 공감포유 거기 이제 송시장이 나와서 자담을 하시죠. 할 때 GGMI 쪽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이렇게 이제 두 그룹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럼 여기는 실전, 여기는 학술 뭔가 링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서로 이렇게 해보자. 윈윈으로. 그래서 그린 매니지먼트 컨설팅 디비전이라는 하나의 사업 본부를 요 안에서 꾸린 것이 제가 이렇게 꾸렸습니다. 산에 있는 하나의 사업 본부입니다. 근데 그린이라는 말을 왜 넣었어요? 네. 네. 녹색. 녹색 인증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두 개가 임플리멘테이션이 돼가지고 학교를 끼고 있으니까 전부 뭐 교수님들이 온다 그러니 학교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야 여기 회원사들 여기도 우리도 보면은 회원사들 있어요. 회원이 아니고 우리는 뭐그 회비받은 회원이 아니고 우리가 신분을 갖고 있는 회원이 천개정도. 왜 그러냐면 그 중에 700대는 융복합 교류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인천 김포 부천 저쪽에 뭐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서회장님이라는 분이 그 한 천개 가까이 700개 회사 가까이를 교류연합들을 묶어갖고 조찬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정보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런 요구가는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모이세요 하면 모일 정도는 여기서 한 40명 정도를 CEO 과정으로 넣어가지고 CEO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녹색에 관해서. 그린이 중요하다. CO2가 문제다.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수파해야 될 건가. 좀 더 이어서 또 미리 준비하자. 그것이 되게 준비 다 됐겠죠. 뭐 녹색 하면은 지금 머리 아파하는 게 현대입니다. 현대에는 그 뭐 야단지게 갖고 그 위에 연구원들이 그냥 같이 돌아 있어요. 아직. 그러니 그 뒤로 미뤄져 있으니까 좀 낫죠. 2016년까지 좀 됐습니다. 미국이 돈 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탄소 배출권 문제를. 어쨌든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CRM, 즉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할 수 있는 회원사를 여기도 확보하고 있고 우리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칼리지, 단과대학하고 하이스쿨 특성화된 고등학생들을 잘 매칭시키자. 일자리를 아예 주는 거야. 선 취업을 시키자. 먼저 취업을 시키고 회원사들이니까 야 이만한 적당하다.
그럼 올라봐라. 학생들도 부르고 회원들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취업 박람회, 미니 박람회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교류를 하겠지. 그래서 잡 매칭을 미리 시키고 성 취업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꼭 필요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잡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고 여기 맞는 교과 운영도 좀 만들어라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문 컨설팅에서니까 컨설턴트를 양성해요. MBA 과정에서 해서 트레이닝, 코칭,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델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GCMI, Hockey for You, and Keyword가 다른들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SNS 기반 홍보 마케팅 벤치닥 코리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자. 무슨 역할을? 모객을 하자. 왜? CEO들 20명만 딱 모아놓으면 들어온다는 거죠. 강사를 안 받고. 안 받고 와서 절세에 관해서 강의를 합니다. 스마트 절세. Small, Medium Size, Corporation and Reduction Tax. 그래서 세금 절세에 관 스마트 기업 절세를 어쨌든 중소기업의 손톱인지 가시를 뺄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을 갖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CEO들은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면 되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있는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수익률과 회원들 확보한다든지 하고 우리는 모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스마트 절세에 대해서 여러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번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러다 만약에 모객이 잘 돼가지고 모객이 잘 돼갖고 수입력이 많으면 뭐 계약에 따라서 창업 가게에다가 기부한 행시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질 수가 있겠다 싶어서 발표를 드렸고 기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본 사업이 있고 수익성 모델은 이렇고 나중에는 홍보 마케팅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 CEO를 위한 기업 절세 할 때 우리가 모객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CEO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4분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자영업하고 되겠죠. 우리 홈페이지 방법이 있잖아요. 창업가게에서는 모객만 해주면 기부를 하시겠다. 서박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개만 해도 아 요거 모여만 들 아 모여만 해도 기부를 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돈을 안 받고 해준다 했잖아. 아니 강사를 안 받겠대. 일단 강사를 안 받겠대. 예, 내가 안 듣고 보면 시간 강사료도 안 그거 안 받고 실제로 강의실도 준비를 해줄 수 있다. 실제로 절세는 돈을 받고 절세는 이제 그 나름대로 아까 보겠죠. 아까 공사 20명 중에 한두 명은 고객으로 합해서 하겠죠. 그러다 하다 보면 몇 명이 모여서 뭐 몇 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려면은 그럼 몇 명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또 줘야 됩니다. 잘 맞는 말이죠. 김효선 대표가 추구하는 그건 이제 추구하는 네. 그렇죠. 가치하고 비슷하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파생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본은 강사를 안 받겠다니 강사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파생적으로 뭔가 되면 기부 형식으로 받는데 우리 얼마나 늘어서는 못하지? 좋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지금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저거니까 만들어져 있는 방법이네요. 무슨 거지 말씀하시나요? 20명 모아서 강의를 했을 때 시간과 내용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죠. 창업가게에서 나는 창업가게에다 얹었으니까 상품을 얹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저 최 사장님하고 틀려요. 사장님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저는 창업가게에다가 전시장에다가 위에다 조그만한 묶어놓은 오이 몇 개를 얹었습니다. 오이를 팔아서 상품이고 네?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고 그리고 그걸 해서 뭐 아니 뭐 강사를 수출적으로 뭐
그 결정되어 다 수인 말을 해야지 방에 들어오는 그 피를 또 결정해 주시면 받으면 또 안 와요. 안 받으면 잘 아시는 거예요. 어휴 조금 많은 게 낫고 CEO들은 어휴 100만 원씩 내놔도 저러죠. 그러니까 호텔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고 뭐 500, 5만 원 받아갖고 뭐 어디 할 수도 있고 이번으로 한 2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사용한 리소스만 그러면 다른 분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해도 되고 네. 또 제보다 또 훨씬 더 이렇게 쪽으로 하시는 분들 하셔도 돼요. 박사님 하시는 게 더 멋지지. 목소리도 이제 감기 나고.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신규동이한테 다 뺏겨버렸네. 신규동이한테 달라버려야겠지. 왜요? 저기 쇼트를 못 버리니까 너무 감기야. 나도 어려워요. 기사만 듣다도 사운드 빌린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속 한다가 한게 왜 짧고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하루에 그런 소송을 유관되어 가시는 김영기 선생님이 그리고 저기 내 신문 문화부 기사가 됐다고 그래서 기사를 쓰는데 자연스럽게 깨진 위험한 것을 얘기를 쓰고 싶대요. 쓰고 뭐 계속 오, 또 신문에 나시겠네. 안녕하세요. 예.